기록에 이 사실을 먼저 기록을 하고 나서 이제 까도 까자니까요. 아, 이 중대한 사실을 갖다 개표를 기록도 안 하고 그냥 가자고 합니다. 마지막이 끝났어. 이 개표 창반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심사특위에서 이 심사특위라는 이 이기를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178조 3항에 위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3항은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18조 대선 때, 예, 수개표가 눈앞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서 예, 국회의원 수개표를 시작했는데, 예, 수개표가 뭐냐면 중앙선관위에서 시작하는 것을 2013년도 1월 17일에 이것이 수개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입니다. 박준재님께서 입질을 하고 위원회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 사항은 자연학도 용지를 검증 확인해달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자연 특허 요구 확인은 특허 용지 요구 사항과 실제 특허수의 협력한 차이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자연 특허 용지를 개봉 가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비약을 요구하신 자녀 투표 요구 확인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비약에서 제기하신 이유에 대한 대표력의 정부에서 추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아까 그대로 말씀하신 답변자 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심사 대책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들이 취지는 말씀드렸는데 심사하게 적기는 투표지 분류가 1차 정당 투표자별로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하기 위해 사항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유관으로 심사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는 투표 청관인도 청관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고 이해가 이의신청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남은 신고통문지 표구 특허와 동의 스티커를 선택하는 사안은 대표를 기재해서 기록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